치아 간격이 좁은 경우가 있어요. 보는 그렇게 좁지 않은데 양옆에 이렇게 치아들이 좁게 있어서 슬리브가 안 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보면 15분에 뭐딱 보시면 보는 치아가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는 충분한데 아, 너무 좁아 보이죠, 그죠? 4.0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속우치니까 4.0 정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이제 가이드를 제작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가이드 자체에 슬리브가 끼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름이 더큰 거죠, 얘네 사이즈보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오프셋을 올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오프셋을 올리니까 치아 상부에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할수 있는 방법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레귤러 사이즈 4.0을 하고 싶은데 내로우 사이즈로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니까 근데 너무 이거는 3.3을 쓰기엔 내로우는 가능하면 전치부 쪽에만 제가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안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로우 사이즈로 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다행히 또 내로우는 들어가요. 내로우 들어가니까 본도 뭐 많이 남죠, 그죠? 본인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고민을 하죠. 내로우 사이즈 가이드가 제작이 되는데 얘를 가지고 내가 4.0 하고 싶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 프로토콜대로 한다고 하면 이 상태 슬리브가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이드 튜브가 들어갈 거고 가이드 튜브에서 이니셜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0 시준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빼면 본 내부엔 이런 정도의 홀이 있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다시 가이드 튜브를 빼고 2.5에 10을 넣어요. 10을 넣고 빼면 이때는 이제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니까 슬리브의 도움을 받으니까 뭐 오차가 없죠, 그죠? 아주 좋은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억지로 가이드를 빼고요. 이제 슬리브의 도움 못 받는 컨택이 없는 상태에서 슬리브 도움 못 받고 가이드가 안 되는 상태 드릴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죠.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슬리브 컨택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임의대로 할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의 컨택을 그러니까 슬립의 컨택을 얻어서 가이드가 된 상태에서 무조건 드릴링을 해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생각을 해본 건 여기에서 공교롭게도 이그 좁은 내로우 슬리브에 3.2의 일반 레귤러 사이즈 드릴을 넣으면 날은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거는 4.0이니까 3.2까지 넓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뚫리지 않는 이 길이가 얼마냐는 거죠. 저기는 분명히 내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가이드 도움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빼요. 빼면 내부에 이런 구멍이 있겠죠, 그죠? 이런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상부에 넓어진 3.2 드릴 홀을 내가 가이드 삼아서 드릴링을 할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이드를 뺍니다. 가이드를 빼고 3.2에 11.5를 넣어요. 이거는 길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게 픽처 식립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분명히 계산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힘을 안 주는 거예요. 가장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그 내가 만들어 놓은 3.2 파이에 드릴 홀이 가이드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천천히 밀어 넣어요. 저속으로.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는 저항감이 생기겠죠. 그 상태에서 쭉 밀어 어디까지 넣냐면 그 치은하고 레이저 막 형상하고 일치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드릴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픽처 식립을 했어요. 나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 좁은 부위에 4.0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CT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파노라마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키포인트는 일부에서도 강조했지만 내가 사용하는 기구의 치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이드, 그러니까 슬리브가 가이드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드릴링 하는 거를 최소한으로 하셔야 됩니다.